뇌물죄 하나 던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. 지금 백비서 검찰에 출두했거든. 너 그 자식한테 무슨 짓 했어? 야, 너 어디야? 저기, 죄송합니다. 저는 제가 지은 죄값만 받겠습니다. 야, 여보세요? 여... 야! 아, 이런 등신 같은 새끼 진짜, 이씨. 사라야, 넌 네 목숨이 막 이렇게 하찮아? 막 살 수 있는 기회를 막 이렇게 발로 뻥 차버리네? 이제 우리 엄마에 대한 죄도 세상에 드러날 거야. 어차피 그건 그놈 주장이야. 너 지금 중요한 거 봐봐. 조문이 곧 다친다는 거야. 안 되겠다. 너 잘 왔다. 그래, 너 이거는 남기겠지, 그럼. 마지막으로 서윤이한테 한마디 해. 내가 크면 전해줄게. 서윤아, 할머니 밀어서 떨어뜨린 사람 아빠야. 야,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! 그러니까 말해줘. 엄마의 마지막이 어땠는지. 얼굴라도 줄게. 우리 엄마 처음부터 죽을 생각이었어. 일부러 민 거야? 그래, 내가 너네 엄마 밀었다. 밀었어, 내가. 밀긴 밀었는데 일부러 민 거 아니고 실수로 밀었어. 됐냐? 실수니까 살인 의도 없었다고, 응? 당신이 우리 엄마 죽인 거 맞네. 밀어놓고 발을 튀었으니까. 떨어진 분 살펴보지도 않고 돌아가시게 만든 불자기에 의한 살인죄. 야, 너 이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려주지? 내 소원은 서윤이가 당신 같은 쓰레기가 되지 않는 거야. 꼭 전해줘. 알았다. 그래. 이제 진짜 헤어져, 우리. 저거 내 마지막 마음이거든? 네가 직접 풀고 매듭 끝은 편하게 가.